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리 키움 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 되운니 유의해 주세요. 네, 아까 댓글에 보니까 위즈덤 컬리지는 뭐 잔디 깔고 입학하는 건가요? 뭐 이런 <laughs> 재미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부정입학 네. 그런 거안 하셔도 음, 되고요 네.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 커리지에 네, 예. 입학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사항은 삼프로 TV 저희 영상 나오는 그 하단에 보셔도 되고요 앱에서도 확인해 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되게 귀여운 네. <laughs> 이미지들이 나오고 음. 있네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의 빛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영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뭐늘잘 보내입니다. 네. 네, 우리 장욱석 부사장님께서는 시장 반등과 함께 1 2 시간 네. 숙면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이 의원님도 얼굴이 오늘 좀 약간 혈색이 좋으신데요? 저는 뭐 주시한 그런 거랑 별로 괴이치 않고요. 늘잘 주무셔요. 네, 잘 주무세요. 제가 사실 딴 얘기지만 음. 제가 베개를 하나 새로 샀거든요. 아베개요 간우다 아니에요, 간우다? 아, 그럼 아 특정 상피암이 안 되는데 깜놀했습니다. <laughs> 왜요? 떡실신합니다. 아 정말요? 아, 진짜요?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네.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네. 지수가 연일 상승 또 폭이 굉장히 컸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음. 그 사실 주 시장이 이렇게 급등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특히 미국 주장이. 시 네. 어찌 보면 지금 코스닥 그럴 때보다도 더, 더 심하게. 음. 코스닥도 이렇게 퍼센트 올라가거나 내리지 않거든요. 근데 네. 보시면 지난 주간으로 보면 6%가 3대 지수 많이 올랐고요. 음. 어 하루 보면 나스닥이 3% 넘었고요. S&P 500이 2.5%, 다우다 1.8%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음. 어 일단 벌써 딱열흘 됐네요. 전전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장중에 지금 20%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확 살아났었는데요. 음, 음. 그런 분위기가 지난주까지 이어졌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에 갖고 이런 시장의 어려움을 갖고 온 주범 중 하나를 보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약간은 또 피크아웃할 수 있다. 음. 피킹하고 을 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표현하는 간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단 설득력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왼쪽 일반적인 미, 미국의 개인소비 지출인데요. 4월에 전년 동량6.3% 났거든요. 이게 딱 약간 떨어진 그런 모습을 갖고 피크 쳤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은 아시자, 아시잖아요. 먹거리랑 휘발유거든요. 그거를 제외한 거가 또4.9% 피크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뭔가 좀 희망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음. 특히 이제 전월 대비를 보면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그림을 갖고 온 건데요. 전월 대비를 보면 0.2% 상승했거든요. 네. 3월에0 9 엄청 늘어났던 거에 비해 훅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진 속도 이런 거가 또 2020년 11월 에후 최소시로 갔다. 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결같이 뭔가 이것만 보면 어, 피크 친거 아니냐? 이런 데 목소리에 좀 힘을 실을 수는 있죠. 음. 뭐 우리가 다 동의하건 안 하건 간에. 그리고 신뢰를 어느 정도 하는가는 각자 다 다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오면 이런 건 뭔가 좀 그럴듯하다라는 음. 것이 되겠고요. 네. 특히 이런 것들이 보면 앞서 말씀드 똑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주간 단위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6% 상승이잖아요. 음. 음. 전전주죠 전전주에 8주 연속 다우지스 가락한 거, 1923년 이후 처음 10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 음. 그리고 어, S&P 500과 나스닥이 7주 연속 빠진 거, 1970년대에 처음 나스닥은 사상 처음. 뭐 이러다 보니. 주가가 훅 올라간 것 자체를 음. 또뭐 기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네. 웃으세요? 아니 시장 이야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서서 네. 100개의 이야기 한번 하시니까 <laughs> 시청자 분들이 100개 알려달라는 네. 댓글이 아, 지금 그건 못 <laughs> 수십 개 올라가지고 아, 예. 그건, 그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네.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PPL이 될수 있으니까 미국 주식은 진짜 커뮤니티 연락 좀 주세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laughs> 어. <laughs> 연락 좀 주세요. 주세요. 저희도 광고 네. 한번 해야 되는데 네. <laughs> 네. 네. 올려주시면 연락이 가지 않을까. 아, 제가 진짜 100개 음. 예민해 갖고 하는데 네. 이건 진짜 깜놀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예, 네, 개인적으로 알려드리죠. 네. 당장에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예. 그럼 그건 안 되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해받습니다 뭐. 자, 1 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분명히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네, 어, 이 이거는 그. 10년물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3.2 정도까지 갔던 것이 2.7. 지난 주말 금요일 하루만 뭐 약간 플러스 나긴 했어요. 음.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히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면 한결같이 뭔가 좀 긍정적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 높죠. 높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건 이익이건 매출이건 뭐 금리건 달러건 뭐건 간에 방향성이거든요. 절대 높이 절대 낮은게 아니라 음.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횡보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그러 내려가는 건 분명한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달러 어, 달러죠, 달러 음. 달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돈 보면 1,250원 60원, 50원 뭐 고정 그 갈거 같아요. 네. 느낌으로 보면. 음. 제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는 분명히 호재이죠. 이거는 음. 이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머징 마켓 중에 한국이 제일 호재일 수 있어요. 이거 뭐, 네. 뭐 이거 보면 이게 정말. 달러 원, 달러 원이 정확히 표현한 달러 원이 지금 1,100원 정도 간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미국 외국인들은 주식 살수 있거든요. 뭘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사는 거거든요. 음. 지수를 사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지수에 대한 베팅이 잘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음. 이한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이 잘 팔리니 안 팔리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삼성전자는 외군의 수급이 절대적이거든요. 거기 이런 가장 큰 영향 이런 거죠. 하여튼 달러가 내려가는 걸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음. 그래서 그 유로 같은 경우에도 네. 그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유로나 우리나라랑 달러랑 약간 약간 그 격차가 있지만 네. 달러 대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대비 유로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 대비 유로는 분명히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 지난 금일자만 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일자만 요 보면 아~ 흔히 얘기해서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다 삼사 퍼센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2.7% 정도 올라갔고요. 애플이 한4%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이런 것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졌죠 그리고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테슬라 7.3% 이거 아래죠. 7.3% 급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5.3% 그리고 AMD 같은 것도뭐 3~4%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보였을 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종목들이 주말 다가서면서 다 좋았던 음, 다 그런 네. 움직임들이 음. 보였는데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네. 이제는 뭐 이렇게 좀 연일 반등하고 그 반등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금요일 아, 토요일 날이죠 음. 토요일 날 주말 라이브 주말 라이브 때 보면 아까 시작할 때 인트로 네. 때 말씀하셨지만. 부사장님의 그렇게 한맑은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최근 들어서 <laughs> 뭐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laughs> 처음 봤을. 저어왜 그렇죠. 아, 아, 이렇게 좋으신지 얼굴이 어두웠나요? 아니요, 아직 조명은 바꿨는지 모르지만 <laughs> 상당히 화색이 좀네 화색이 <laughs> 네. 도셔갖고 좀 그러면서 주가 좀 올라간 줄 알았죠. 잘 조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 여하튼 지난 주말에 보면 이 앞서 보여드린 모든 음.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나올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대의 시각도 분명히 있죠. 어,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약간은 약간은 다른 목소들이 좀 나옵니다. 음. 그래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갖고 바닥을 쳤다 안 쳤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없으나 상당히 조금 한번 사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음. 주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그 토요일 날 방송 못 보신 분은 제가 음. 흥미롭게 보여드린 여그 여름 저 구하기 쉽지 않은 자료 중에 하나가 시티 그룹에서 사는 배어마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거는 어 미국에서 교과에서도 가끔 다룹니다. 미국에서 자주 다니 인용하는 건데요. 시티 그룹에서 만든 건데 주요 어어주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18개의 지표를 만들었어요. 18개 18개 지표가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지표도 있겠고요. 주시장을 둘러싼 채권에 대한 지표도 몇개 들어가고요. 또 주시장의 주변 환경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 시장이 아주 좋으면 M&A도 상당히 올, 커질 수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재 작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어, 정확히 보면 2020년 말부터 요 작년 여름까지 거의 20년, 20년 만에 최고로 활성화됐던 시장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부사장님? 부사장님급 극히 싫어했던 시장이 있었죠. 네. 민 말고. 어 게임이요? 민이라는 그런 의가 말고, 말고 예. 또 하나가 아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갔던 거예요 아 스펙 에 네, 스펙이죠 아, 스펙이죠 스펙이 그러니까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음. 커졌었는데 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펙에 관해서 스펙으로 했던 스펙은 아시잖아요 스펙은 제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펙으로 했던 주식들 많이 갖고 계시면 계세요. 현실적으로 음. 뭐 저도 한두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스펙 스펙 상태에서는 10달러라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 음. 가격이 맞죠, 부사장님. 그런데 예. 네. 스펙이 이제 풀려 갖고 인수가 돼 갖고 하면 정상적인 주식되면 이 아무도 보장을 안 하잖아요. 음. 그래 갖고 작년에 스탁, 그 스펙으로 들어갔던 거에 그킬부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완전히 극과 극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 a 네가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아이피오나 이런 것들에 있는 것도 또 포함됩니다. 거기에 이제 평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열여덟 개 항목 같고 예를 들어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여덟 개반 정도가 시장이 떨어질 걸 경고했던 사인이 났었어요. 그 시트그룹 체크리스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리마사테 때 보면 열여덟 개 지금 열일곱 개만 경고 목소리가 나던 시기입니다 근데 요번에 보면 시트그룹에서. 지난 지난 주말에 발표한 게 보면 18개 중에 6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8개에서 6개로 줄어들면 과거 와 1990년 이후에 시티 그룹의 평가를 보면 1년 지나고 나면 평균 30% 이상 주가가 올라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오늘 주 주말에 뉴스링을 다 검색해 보시면 아, 사야 될 만한 많이 떨어진 것 중에 사야 될 만한 IT 주식도 있고 또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월가의 목표치 대비 괴리감이 큰 것도 있고 수많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너무 거기에 흥분하실 필요 없겠고 그런 의견도 있으나 지금은 여전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냐면 많이 물린거 있잖아요. 막더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1, 2, 3, 4번 제가 늘말씀드린 분류 있잖아요 음. 그 1번, 2번을 더 사야 되는데, 살려면 해야 되는데, 3번, 4번에 막 집중적으로 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에서 저 스펙으로 상장을 주 상장돼 갖고 합병까지 처리된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스펙이 해서 상장된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다른 얘기부터 있지만, 스펙이 왜 스펙을 했냐면, 왜냐면 워낙 밸리에이션이 높아진 데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스펙으로 통해서 합병해서 이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그, 그 스펙이 생긴 기본적인 방법이. 그래서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도 상당히 경고의 목소리가 의외로 있다는 것도 음. 여러분 꼭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잘안 합니다. 증권회사에서. 그런 것까지 관심이 없지만. 왜냐하면 개인 투자 감들은 스펙으로 통해서 상장된 걸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음.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펙 상장에 대해서 또 스펙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셨는데 음. 계시고 앞으로도 예,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러한 부분 위험한 거는 음. 좀 우리가 피하는 게 좋겠죠. 경고 목소리 엄청 나면 되죠. 뭐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좀 집중 투자하기에는 음. 그렇죠. 리스크가 많죠. 뭔가 좀 흑자 음. 저는 임박. 종목 아니면 음. 하면 안될것 같아요. 흑자전은 인바크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펙으로 가지도 않았죠. 음. 어 그렇죠. 에그러않죠 네, 어. 스펙으로 간 이유는 잘안 되기 때문에 빨리 간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스펙은 진짜 4번 중에서 저 밑에 4번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저도 갖고 있어요. 스펙으로 상장된 몇개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스펙으로 상장된 주제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아실 거고 혹시 모르신 분들도 본인급 찾아보 검색하면 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지금 월가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느 중요한 거 갑자기 생각나서 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뭐 제프리스에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먹는 거 위주로 아, 그래서 소비 제가 위주, 소비 위주. 그리고 여기에는 음. 내일이나 봐서 내일 네. 오늘 할게 없잖아요. 오늘은 네. 쉬기 때문에 음. 내일 할날 했는데 안 좋군 부자. 음, 지금 이제 여행, 여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연 이어서 욕을 하면 정말로 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 안석구 모장 얘기는 다 듣지 못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는 역사적으로 또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천기 사건? 아건그 말고요. 뭐 나쁜 사건이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이번에 그썸머브레이크오션이 시작되는 시즌이잖아요. 지금요. 음.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취소율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비행기가 음. 3일 동안요. 네. 특히 평균의 4.5% 정도가 취소가 됐어요. 결항 말씀하시는 결항이 거죠? 음. 결항이 두 가지가 있겠죠. 무슨 날씨가 안 좋은 음. 지역도 불가피했는데 사람을 못 구한 것도 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 나갔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고객들이 미국. 취소한 게 아니라 항공사 아, 쪽에서 고기, 취소한, 취소한 거죠? 음. 특히 델타항공은 사상 처음입니다. 9%가 넘는 취소율이 났어요. 음. 그러니까 격해, 결항이 나갔고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이. 요 음.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플러스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들고 가 이제 여행 가는데 진짜 여행 못 가면 제가 짜증나잖아요. 음. 그럼 뭐라도 먹고 마시고 또갈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제퍼리 증권사에서는 한국인도한국인다 좋은데, 지금 레스토랑을 좀 봐야 된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음. 보시면 네 가지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만한 것들은 이제 치즈 케이크 팩토리는 여러분 들 여행 가시면 가보시면 많을 것 같고요, 네. 블루밍 브랜드는 아웃백이라고 말씀드려 음. 아웃백을 말씀드렸고요, 퍼스트 워치 레스토랑 레크로브는 저도 잘 모릅니다. 데이브 앤 버스터는 심벌로 유명하죠. 플레이라는 심벌인데요. 이거는 음. 그냥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맥주도 마시고 치킨도 마시고 그냥 다트 게임도 하고 그냥 다 그냥 음, 다 일반적인 식당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올해 다 10에서 2 0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제품 소비도 있지만 서비스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걸또 주말에 부사장님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주말 강의가 꽤 알찼어요. 그래서 그 한번 주말 라이브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보면 블루밍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아웃백 스테이크입니다. 한국의 아이백 스테이크는 지금 몇번넘어가고 다른 주인이 바뀐 걸로 네. 갖고 있고 아마 브랜드 류유로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브루밍브랜드는 호주 회사고 그 아웃백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모 회사인데 이거 전세계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 이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또 보시면 예 네. 이거 어, 뒤로 하시죠. <laughs> 플레이입니다 제기. 플레이어 음. 데이브 앤 버스터즈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음. 이것도 요 다수의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주식이 되겠고요. 요는 저도 몇번 소개해드렸는데 다들레스토랑 음.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는 올리브 가든이라고 아마 미국에 계시면 많이 네. 아실 것 같고요. 그 레드 랍스하면 브랜드 음. 유명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포함된 것이 ETF? 먹고 마시는 이때 부가 PBJ인데요. 음. 마침 요거는 제가 월가워즈 TV라고 또그 저희 방송에서 하고 있거든요. 음. 이걸 지난 주에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오는 얘기는 하나 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에도 지금까지 한 필요한 미국 주식으로 치폴레라든가 다던레스랑 해놨기 때문에 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자 이번 주 일정 체크 저희 간략하게 좀보 넘어가죠? 아 해도 네, 될까요? 화일날, 화요, 요 수요일날 미국 시간이 오늘 당일 노는 날이 되겠고요. 네. 화요일날 아마 Salesforce.com이기 음.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이 될것 같고요. 수요일날은 HP죠. 네. 특히 워너 뷰피치 인수 그 주식 사면서 관심있던 네. 것이 되겠고요. ISM 제조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날인데요. 음. 신규 일자리가 32만 5천 건, 일부에서 28만 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30만 건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예정된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전문의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그 지난주부터 이렇게 먹는 얘기 가끔 했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서울 국제 식품 산업 대전이 다음 달 어.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국내 최대 규모고요. 아시아 4대 종합 식품 박람회라고 하고 해외 서른 개국 국가에 관련된 뭐 가공식품, 그러니까 와인, 치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공식품 그리고 뭐 주방용 로봇 그리고 푸드 AI 음, 이렇게 음. 다양한 산업에 연관된 모든 것들이 집약된 예. 그러한 산업 대전인데 여기 가시면 뭐일대 해외 수출 상담도 받아볼 수 있고 뭐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 대회도 그 오. 전시장 안에서 열리고요 서울 푸드 어워즈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음.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면 자유롭게 시음도 할수 있고. 어, 그렇군요. 와인 뭐 이렇게 마셔 볼수 어. 있고 시식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 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온라인 사전 등록 시 입장료는 음, 음. 무료고요. 어.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서울 국제 식품 산업 대전을 검색하시면 음. 자세한 내용 확인해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오늘 밤 휴장이라도 내일 오전 6시 30분 저희는 어김없이 돌아오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